친절한 성계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좀 피곤해 보였었나 봐요. 피곤해 보인다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는데 제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컨디션을 좀 회복했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영상은 금요일날 올리긴 했지만 레터를 보내드렸던 거는 화요일날 아침이었었어요. 그 현금화 전략. 제가 화요일날 레터를 보냈는데 수, 목, 금요일까지 무려 코스피 지수가 10%가 빠져버렸어요. 금요일날도 장 초반에 한 7% 빠졌는데 막판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코스피 지킴이를 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빼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현금 해야 되냐.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빼라고 말씀드렸을 때보다 10%가 더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지수라는 게 맨날 떨어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죽은 고양이가 한 번은 팍 치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수가 훅 떨어지다가도 한 번씩은 훅훅 쳐요.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그런 때 팔아야지. 저희가 주초에 손절을 했던 거는 지금이 초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게 손해를 줄일 거라고 생각해서 손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상황에서 10%가 더 떨어졌어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의미가 없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거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더라도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네, 저는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현금 보유를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폭락하는데 막 떨어지는데 이때 막 던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미국 지수가 또 한번 탁 튀어 올랐죠. 거의 한 10% 정도 올랐는데 국가 지수가 10% 올랐다, 10%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정말 지금 상황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번 금융 레터에서는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금지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는 또 FRB에서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음 주 레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원래 화요일에 발행인데 요즘에는 매일매일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루 정도 빨리 월요일날 발행하는 것도 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릴 전전 영상에서 이제 5,000명이 되면 이벤트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다음 영상을 찍을 때쯤이면 5,000명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또 힘을 더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이메일 주소, 성함, 구독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개박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안전할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친절한 성 기자의 투자 레터 24회. 코로나 팬데믹에 서울 집값도 폭락각? 네. 제가 일단 이번 레터에서는 부동산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의 근거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시장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정원의 시세 데이터가 조금 부정확해요. 2018년도에 있는 그 데이터를 봤더니 서울 집값 상승률이 감정원은 6.6% 상승인데 KB시세로 봤더니 얘가 13% 상승이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6.6%, 13%. 제가 그래서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감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시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KB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결론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잡을 집값. 네. 정부가 굉장히 뭐 수차례 그 규제책을 내놨지만은요. 이 규제책으로 사실은 집값을 잡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의 집값은 올해 내년에 안 떨어집니다. 올해 오르면 더 올랐고 내년에 오르면 더 오릅니다. 왜요? 그래프 보세요. 네, 서울의 이제 입주량 그리고 수요량을 놓고 보면은요. 약 4만 9천 세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입주한 물량이 6만 세대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상황을 보면은요. 수요는 비슷해요. 근데 입주 물량이 4만 3천 세로 뚝 떨어집니다. 내후년에 볼까요? 입주량은 2만 2천 세대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으로만 봤을 때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대출 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규제로는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는 경기 침체고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거예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위기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내에 결정이 될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기존의 부동산 논리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6월 달까지 서울 부동산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요와 공급 물량에 대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서울 지역에서 입주 예정의 물량이 전년 대비 2.3배예요. 그러니까 120%가 급증을 하거든요. 지금 3월 달인데 3월 달에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3,000세대 정도군요. 일단 이 3,000세대 정도 3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4월 달에 입주 예정인 거 보면 강남에도 있어요. 잠원동의 신반포 센트럴 자이 757세대. 강남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세대고요. 그리고 과천에도 있습니다. 과천의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 이 1,500세대. 4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또 큰 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요. 은평구에 있는 응암동,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2차 2,5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 5월 달에는 대량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입주 물량이 많아서 살짝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6월 달까지 다주택자들이 전까지 팔아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물량이 많진 않지만 이제 이 물량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3, 4, 5, 특히 6월달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이 부동산 가격 조정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부동산이 얼마나 빠질까? 네. 2008년도에요. 미국의 주택가격이 약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부동산 시가총액도 1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당연히 가격이 빠지겠죠. 이 위기 때 가격이 빠지는 거는 한 20% 이상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최악의 상황은 정말 6월까지 미국에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유럽에서도 더 늘어나고 뭐 이탈리아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정말 셧다운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의 집값 하락은 불가피한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펀더멘탈하고는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서울 시장 자체와는. 글로벌리 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트럼프가 한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른 국가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써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리겠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우려했던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예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끝이 났어요. 2분기까지는 둔화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 둔화가 더서히 침체로 가지 않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상반기까지는 물량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엔 그만큼 물량이 없는 거죠. 내년엔 더 없고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상반기에 조정을 받았다가 하반기에 다시 가격이 오르겠죠. 결론은 뭐냐? 서울 집값을 잡는 거는 코로나다. 네, 그리고 제가 레터에 썼던 내용 중에 하락농자와 상승농자의 그 농거를 좀 비교하는 내용을 썼어요. 하락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농거를 보면은 전세가율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7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이 70%가 안 되기 때문에 거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뭐 강남 집값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50%가 안 된다. 하지만 사실상 5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세가율이 그 주택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수가율을 70%로 잡는 건 너무 높아요. 전세가율이 70%가 되잖아요. 이건 집값 상승의 징후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품이 끼었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 이하라고 하면 확실히 이거는 거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무관하게 서울 집값이 15% 뭐 고평가됐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제가 봤을 땐 아니다. 그럼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게 그 PII라고 해가지고 이 평균적인 주택을 한 국가에서 사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를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 대비 가격, 주택 가격 지수인 거죠. 사람들의 연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도 상승을 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연봉이 상승한다는 거에 대한 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요인이 될 수, 한 가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고 집값을 잡는 것도 공급에 관한 무조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새 집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마시킬 핵폭탄이 코로나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 4, 5월 달에 대량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 지역들도 위치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입주 폭탄이 터질 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전세가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가죠. 서울에서 전세 못 구하셨던 분들 3, 4, 5월 달에 입주 물량 터지는 데 가서 전세 구하시면 정말 잘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투자 레터는 3, 4, 5월 달에 있을 대량 입주 물량의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뭐 집 못 구하셨던 분들, 집 못 사셨던 분들, 전세 못 구하셨던 분들은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알짜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